사실은 오늘 같은 예배는 드리지 않았더라면, 드리지 않는 상황에 있었더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억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3.1 만세운동도 없었을 것이고, 그게 없었더라면 오늘 같은 기념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는데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아픔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전국교회로 하여금 3.1운동 100주년을 마음에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정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도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식 그리고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더욱더 절실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3.1운동이 발생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이 땅의 교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 몰입되어 희생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지난 21일 날 기독교사 대회, 전국 기독교 학교 대회가 열려서 학술 대회를 비롯해서 또 다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많은 기념 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모임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안다고 할 땐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일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를 삼켰는지, 그리고 우린 어쩌다 거기 삼켜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억압하고 수탈하고 우리 조상들을 힘들게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에 맞서서 우리 조상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셨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들춰보고 재확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사건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와 적개심을 불태우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읽었던 그 글에서 우리 선배들은 일본 사람 욕하지 말고 돌도 던지지 말고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고 했던 그 숭고한 정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여러 가지 행사를 여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적개심이나 분노를 가지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몇 가지 생각을 공유해야만 되리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생명과 이 나라는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 냉혹한 것입니다. 특별히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1905년 7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날 미국의 육군대장이었던 윌리엄 태프트라는 사람과 일본의 내각 총리이면서 당시 외무상을 겸하고 있었던 가스다 다로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만나서 비밀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은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포기한다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극동지방의 평강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미국, 영국, 일본이 동맹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우위를 일본에게 할양해서 일본이 한반도에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영국과 일본은 동맹을 맺고 영국으로부터 한반도를 지배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게 되고, 일본은 러일 전쟁을 통해 러시아로부터도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협상 테이블 위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무슨 음식 메뉴처럼 올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현실이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약했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 준비도 노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 중기부터 격화되기 시작한 사대부들의 당파 싸움, 그리고 신분사회에서 인재들이 제대로 등용되지 못한 그런 일들, 그리고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닫아 걸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모아진 결과로 그런 비극적인 처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백수십 년,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난 것만 해도 100년이나 흘렀건만 지금 상황도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2주간에도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의 테이블 위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거론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일이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왜 또 재현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적은 날마다 바뀌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너무나 분명한 적이어서 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3.1 만세운동이 끝나고 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교육을 하고 의식개조운동을 벌이고 생활개혁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개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는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김구 선생님 같은 분, 민족 진영에 서 계신 분도 계셨지만 어떤 이들은 그 배후에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세력을 등에 업고 무장투쟁을 하는 이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제 후반부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1945년 감격적인 해방을 맞이했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들떴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38선으로 상징되는 일제시대 때도 경험하지 못한 민족의 분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픔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고, 북쪽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남쪽에는 신앙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오늘까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어간에 1950년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참혹했던 6.25 전쟁,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 강토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대한민국 경제가 조금 부흥해서 살 만큼 우리 주머니 속에 이제 물질이 좀 생기고 먹고 살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여러분,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휴전선은 가로막혀 있고 북쪽에 핵을 만들어 우리는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사람처럼 핵 인질이 된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적들이 너무 많아졌고 다원화됐습니다. 옛날에는 일본 하나가 적인 것 같았는데 이젠 우리의 생명과 신앙을 위협하는 북한이라고 하는 적 외에도 우리 국내적으로 세속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지, 그래서 올바른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인생과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동성애를 비롯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준동하고 있으며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고 있습니까? 이제는 총알이 앞에서만 날아오는 게 아니라 전후 좌우 사방에서 집중되고 있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해
집중된 공격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이 땅에 많이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 된다는 걸 마음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강해져야 됩니다. 이 땅의 국민들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강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사회 나가서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책임을 이행하는 건강한 우리 사회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애국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국민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함께 참여한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첨단 과학 문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정부와 국민이 다 같이 힘써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찬성할 수 있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좋아하지만 한쪽에서 반대하는 정책은 당리당략에 불과하지 그건 국가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국민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당장 편안하게 살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오늘 허리띠를 동여매더라도 내일 강건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값싼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정책을 모든 국민들 앞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등장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만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을 대한민국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시편 33편은 누구의 시인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32편에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32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 시를 다윗이 지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태어났던 그 이스라엘은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조금 강해진 적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처럼 약소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옴짝달싹 못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나라는 일어설 수 없다. 여러분, 그가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들고 달려나가던 그 모습은 연약한 나라가 강한 세력과 맞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힘으로 골리앗은 다윗 앞에 쓰러지고 다윗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강한 자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적진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옵소서, 그렇게 그는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강한 적들로 인해서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위기가 변하여 오히려 부흥의 기회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를 들면 역대하 20장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암몬과 모압과 마온과 아람이라는 여러 나라의 연합군이 적은 나라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부터 백성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20장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3절과 4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온 성에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선 것입니다. 20장 12절 13절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다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북돋우시면서 내일 그들을 향해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백성들이 반응했나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20장 18절 19절에 나오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믿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쟁이 전개됐나요? 계속 읽어보면 군사들이 나가기 전에 그 앞에 먼저 누가 섰나? 찬양대원들이 앞에 다 서서 나팔을 불면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면서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서 그 연합군이 다 패하여 물러가게 하시고 여호사밧에게 큰 승리를 주시니 나라가 멸망할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가 부강하게 부흥이 되었으니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9절로 3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지금 여러 강대국의 틈바기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 처신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앞에 우리가 일어서고 엎드리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오히려 이 위기가 변해서 우리 한민족이 더 부강하고 부흥하게 되는 축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위기로 인해 그 사람은 도약하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은 복을 받고 시련의 때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나라에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33편 10절 이하의 말씀은 설명이 필요가 없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눈으로 10절 이하를 다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이런 지도자 저런 지도자가 온갖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나쁜 사상들을 무효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정, 내 숨겨진 아픔들, 눈물들,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살펴주실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도 없어요. 우리는 무슨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핵을 가진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패전할 것이고 연약한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지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대각성 운동 5,500만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아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목까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웠으니 그걸 마음에 새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흥청대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노닥거리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아무것도 아는 일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흘려보낼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걱정에 밤잠이 안 오는 때를 우린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린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제치하에 6.25 전쟁의 와중에 우리나라가 정말 누란의 위기에 섰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의 미래 역사를 열어나갈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되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같이 애국애족하는 성도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